최근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만민중앙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만민중앙교회를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보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보안관리 방법과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국 대학의 개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 학기 캠퍼스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독 동아리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초교파 목회자와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위축된 지역사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CTS가 혈액원을 직접 찾아가 혈액 수급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 넘게 나오면서 이슈가 네,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신천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만민중앙교회가 정통교회들에게 좀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신천지 집회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다량 노출되면서 이 기존의 정통교회들의 예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만민중앙교회 사태 또한 정통교회의 이미지를 더 추락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천지도 그렇고 이번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사실 정통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통교단에서 이제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그렇죠. 만민중앙교회는 네, 2단으로 네, 저희가 그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정통교회와는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만민중앙교회는요, 1990년 5월에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로부터 2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예. 이후에 99년에는 통합총회 그리고 이어서 뭐 고신총회에서도 2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합신총회에서는 참여 금지를 결정했고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예의주시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2단으로 규정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만민중앙교회 이제 이재록 교주의 신격화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예. 이재록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또 주관적인 체험이 이제 진리로 또 성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주가 현재 그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 8월인데요, 20대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재록 교주에게 16년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대 여성 9명을 자신의 기도처 등으로 불러서 성폭행을 한 혐의가 지금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는 모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고요. 교회와 동일시되면서 이들이 동일시되면서 코로나19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좀 되는 건 없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 보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좀 이야기가 불거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신천지가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주범으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집회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신천지들이 정통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문도 네, 있었고 예, 이에 따라서 교회들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뭐 신천지가 일반 교회로 그 미장 예, 진입해서 뭐 이렇게 추수꾼이라고 하죠. 뭐 교인을 빼온다거나 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앞으로도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성교회에 진입하는 목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 외에는 없는데요. 예. 이런 목적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차단을 하고 또 보안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세력들도 그렇고 이미 이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도 더 나아가서는 테러까지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숨어 들어가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그 대형교회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2년여 전부터 이 보안 관련해서 예. 대책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성도 등록증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성도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 등록증을 마련해서 이 등록증을 지참한 사람들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대비 덕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수상한 인원들을 걸러낼 수 있었고요. 예. 해당 교회는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교회도 이런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교회도 일반 회사나 학교 같이 어떤 신분증, 교회는 성도 등록증을 만들어서 그 허가된 사람만,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보안 관리와 함께 온라인 예배 시스템도 미리 갖추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셋탑박스를 마련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준 건데요. 예. 셋탑박스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VOD 서비스도 마련해서 지나간 콘텐츠까지도 안방에서 또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질병관리본부가 요즘 그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이 전염병이 도는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딱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진단키트도 이렇게 수급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한 그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예산이 있기 때문에도 가능했겠습니다만 보안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요 부분이 또 주목해 맞습니다. 예.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보안적인 기술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미 활용한 기술 활용 가능한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IoT 얼굴 인식 시스템 그 매칭 자동 매칭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교회 오고 가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언제 오고 언제 나가고 그리고 누군가를 파악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고 그러므로서 이제 안전하게 또 언제 어디서나 또는 원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은 선택의 폭이 또 넓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충분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반드시 뭐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무료 관리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또 소규모의 성도들은 뭐 우리가 PC나 엑셀이나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앱을 이용해서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학교들의 개강이 또 미뤄지면서 이 또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온라인상에서 또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전국 학생 신앙운동 SFC를 살펴보면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SNS를 통해 온라인 모닥불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알리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주제로 기도에 나선 건데요.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교회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고요. 전국의 위원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또 기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임 기도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동역자들에게 또 다른 기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땡땡땡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글귀를 써서 그 현장에 맞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또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을 태그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이제 신입생들 모집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이제 최대한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CCC의
경우에 신입생들 중에 기독 동아리에 관심 있는 인원들을 먼저 추천을 받고 온라인상에서 교재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예. 사실 신입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로부터 먼저 정보를 받고 또 관심 있는 신입생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가 또 길어지면서 사순절 기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 의미가 또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같이 온 사순절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넘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이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 초교파 목회자와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을 조직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서 수고해 주시니까 대구가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은 구호키트 1,000상자를 대구 지역 아파트 7곳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우리에게 참 좋은 이웃이었다 하고 고마워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 발뜻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진 성금과 물품으로 마스크와 소독제 지원을 비롯해 방역 차량으로 교회 내 외부 방역, 선물과 구호키트 1,000상자 전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역 활동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다. 자발적으로 나선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의 섬김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가급적 사람들끼리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신앙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 수급이 잘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자 헌혈 참여가 급감하고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한 3월 초 혈액보혈량이 2~1분 미만인 경계를 나타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현재는 혈액보혈량 5~1분의 일시적인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들이 존재해 언제든지 혈액 수급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혈액원의 입장입니다. 병원이 지금 아무래도 환자가 급한 수술 외에는 지금 다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화되면은 그 미뤘던 수술이 시작되고 이러면 혈액의 사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리. 우선 단체 헌혈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정상적인 학기 시작이 미뤄지면서 정기적인 헌혈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상용화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혈액 수요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체열 직원들은 마스크를 사용하고 일일 발열 체크를 하고 또 헌혈 장소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신다면 한국교회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늘 앞장서 왔습니다. 나부터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나눔 헌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천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고 온라인 계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건데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정을 위해서 예배 회복과 신앙 성숙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됐던 학교 계약이 온라인 형태로 결정된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 위기를 가정예배 회복과 자녀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소는 지난 3월 24일부터 슬기로운 가정생활 콘텐츠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가정예배를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해 그림책 나눔 자료, 함께 만드는 요리 자료 등을 제공해 가정의 신앙교육적 기능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지만은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축복된 기회로 알고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신앙 교육과 또 학업 교육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 지도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진 콘테스트도 있습니다. 6개 멀티교회인 꿈의 교회는 꿈의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억에 남는 사진이나 즐거운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선정된 사진의 선물은 간식. 교회는 예배 후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간식을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와 신앙 성숙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경필사도 인기입니다. 어린이 성경필사 노트, 10대를 위한 잠언 한 달 쓰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사 노트는 스마트폰 터치에 익숙한 다음 세대가 글씨를 연습하고 성경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요즘 책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며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가정예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가정예배를 쉽게 그리고 잘 드릴 수 있도록 자료 나눔에 나섰는데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주목받은 가정예배. 하지만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정에게는 막연하거나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가족 구성원에게는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예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있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도록 디자인된 형식 안에 주제에 맞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모델 설교 제시는 물론 성경 내용을 표현하는 귀여운 그림도 담겼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세대통합교육목회연구소 싱크와이즈의 가정예배 자료입니다. 싱크와이즈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이루는 가정을 모토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서 예배하는 가정을 돕고자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가정예배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가정을 훈련할 수 있는 또는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왔었고 또 이번에 이제 함께 주일날 모이는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주중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상황들이 되면서 제가 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저희 있는 가정예배 자료들 중에서 일부들을 좀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정예배 자료는 그동안 싱크와이즈에서 제작해온 예배 자료와 설교 내용, 그림 자료, 활동 자료를 재편집해 제작됐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과
예배 후에도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성경 내용에 대해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싱크와이즈 대표 김대진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본질을 지키는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가정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정이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전수하는 첫 번째 장소고 우리 믿음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진짜 장소가 사실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진짜 믿음 연습해보고 리허설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가정들을 좀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와 관련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호소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대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결정하고 부활절에 맞춰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과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자기 방어적 자세를 내려놓으며 공동의 선을 위한 자리로 조건 없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승화하는 차원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희망봉사단이 작은 일 하나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선 사업감사 회계보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방에 순소독제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예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예배 장소를 코로나19 격리 명령에서 제외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명령 관련 법령에 보건부 지침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을 슈퍼마켓, 약국 등과 함께 격리 명령에서 제외하는 필수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브라질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천지 교리의 핵심인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신도를 위한 쉬운 요한계시록 1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교리의 오류를 검토하여 바른 해석을 제시한 신천지 백신입니다. 저자 양형주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권의 책에 계시록에 대해 연구한 모든 지식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제쳐두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곧 일어날 이 세상의 멸망의 전조로 징조로 이해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빠지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역사적인 현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주셨던, 일곱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중간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나와서, 이제 원문들도 많이 나오고, 또 너무 어렵게 진술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하는 분들,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잘 보면 좋겠다. 평신도를 위한 쉬운 요한계시록 1은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했으며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신천지 백신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계시록의 오류를 철저히 검토했으며 성경의 근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록엔 신천지의 성경관을 수록함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단의 피해가 많이 있다고 걱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항체와 또 건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지는 일에는 사실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단들이 미혹하는 이제 아주 정점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담아낸 두 책은 계시록에 대한 안내서와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어려움 앞에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의 운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참 네. 주일학교의 이 다음 세대들이 좀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많이 감소해서 어려운 네. 가운데 있는데 네. 예장 통합 측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비교해서 벌써 10여 년 사이에 약 30%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감소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 바로는 향후 15년, 20년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체 한 3%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이들이 없고 뭐 교회들마다 아이들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네. 많이 어두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청암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이 좀 네. 많이 소개됐는데요. 네. 군산 드림교회 주일학교거든요. 네. 어떤 사역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해왔고요.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군산 드림교회인데요. 네. 이 주일학교 사역에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게 특별히 대형교회 가운데 아이들하고 어른들 비율이 1:1.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임하실 때 한 100여 명에서 지금 2,000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맡았던 뭐 전체 디렉터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부서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400명인데 나중에는 한 800명.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고 전문 교육자들이 이제 힘쓰는 가운데 이 교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네. 교사들도 처음에는 한 250명, 제가 나올 때는 한 430명. 그래서 이 아주 세밀화되고 특화된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 잘 만들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소문도 많이 났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끝나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뭐 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은데 SSS 원리라는 거는 뭡니까? 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어떤 하나의 단어인데요. 예. 용어인데 그 something special every Sunday에서 매주 무엇인가 특별함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예. 그래서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매주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차별화된 특별화된 예배인데 제가 볼 때 이 주일학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담임 목사의 마인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좋은 교육 철학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우선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죠. 예. 그래서
좋은 부교육자들,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풀타임으로 다 뽑아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조건 가운데 교육자들을 뽑아오니까 지방이지만 많이들 훌륭한 분들이 왔었고요. 이분들이 다른 잡무 없이 교육에만 투자하니까 좋은 교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런 교사들이 아이들 어떤 예배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제 시작이 담임 목사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교사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이럴 때마다 계속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교사들은 교회 초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SSS 올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번 예배 오게 되면 그 예배에 반해가지고 다시는 교회 떠나지 않을 수준의 그 예배. 예. 그 예배를 저희가 지향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사를 오거나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예배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교회에 계속 남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군산 드림교회 같이 좋은 사례도 있고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의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될 지금 이런 우리가 시점이 왔는데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많이 바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시대 자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 이 주일학교 시스템은 70년대, 80년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세팅, 프로그램, 구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기득권도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전에 그 모 대기업에서 그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어떤 캐치플레이를 내세웠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건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왔고 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면 이제는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핸드폰 하고 있고 누구나 애들이 태블릿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웬만큼 프로그램을 해서는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아이들이 만족을 많이 못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 애들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이터치가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잘 교육을 하게 되면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접근했었을 때 이게 그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는 더 좋은 저는 요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굳건한 신앙 계승이 돼야 될 텐데 굳건하게 신앙 계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할 때 실은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종교성이 가장 높은 이 교파 교단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주일학교가 없고요. 교회학교 어떤 선생님이 따로 없이 신앙의 모든 교육은 다 부모들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원래대로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한테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어른들, 이 모든 교육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주일학교 전문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분리로 가면 안 되고 저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구 전문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혼하러 갈 것이 아니고 유치부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케어하고 유년부 담당하는 사역자가 유년부랑 유년부 부모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 섬기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분화하지 말고 함께 묶을 수 있는 그 구조로 가야지만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청함교회 부임해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외치고 저희가 예배도 분기나 한두 달에 한 번씩 세대를 통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같은 본문으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묶어주는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한국교회 시대적 사명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2019년 우리 3분기 어떤 이 출산율 통계를 보게 되면 역대 거의 최하를 찍을 만큼 아이들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것을 이제 위기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특성화된 이런 어떤 학교들의 이 장점들이 많이 지금 좋은 케이스로 많이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좋은 학교의 교육은요, 아이들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 비례해서 교사 수가 많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율이 적은 이 타이밍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타이밍이 되고, 오히려 좋은 이 고질의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게 교회 쉽게 말하면 청년들하고 이제 직결된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안에 어떤 세속의 가치관, 요즘 미혼주의자라고 하죠. 예. 아예 결혼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아니고 생육하고 분명히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에게 먼저 바른 기독교 세계관 정립들, 바른 철학들을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힘든 것이 육아가 힘들고요. 네. 아이들 양육이 힘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육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낳았었을 때 교회가 책임져주고 교회가 케어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또 학교도 세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기독교 가정들 하게 되면 행복하고 재밌고 무엇인가 남들과 다른 가정의 모습들을 교회가 많이 보여줄 때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거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뭐 네 달밖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저희 교회가 72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교회인데요.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이 손자들이 같이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신앙의 세대 전수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 장로님이 가졌던 신앙이 이 손자들 가운데 전수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화 그다음에 세팅화해서 3대가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1차적으로 꿈꾸고 있고요. 예.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양육들. 그래서 우리 부모 교육이라든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아주 집중력 있게 아주 전문성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네.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을 때 이 가정들이 행복해서 할아버지도 행복했었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행복했었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꿔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조금 미래까지 책임을 지자 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세우자 이런 것까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주일학교가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왜 힘든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전에는 많았었는데 전에는 부흥했었는데 지금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 맞는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 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명이건 20명이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면 교회들마다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7일은 제주도에, 9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